우리 송은란 의원님은 정말 그간 1년 동안 정말 대단히 폭풍처럼 일을 많이 하셨고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그 의원발의 한게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올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고요.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여쭙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송은란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시는 현안을 중심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새로움을 배우고 최선의 대안을 위한 고민과 연구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현안이 가득합니다. 그 현안을 가슴에 품어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대안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발의 한게 정말 우리 이천시에서 제일 많으시고 또 다양한 쪽으로 어느 한쪽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발의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는 모습을 또 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상임위 때그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대단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올해 의원님이 발의를 한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라도 의원님이 특히 좀 염두하고 계셨던 그 조례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해 발의한 조례가 35건입니다. 이는 이천시의 역사상 역대 최대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을 시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조례는 이천시 임금님표 이전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난 3월 발의를 통해 시행된 이 조례는 조례 발의 이후 임금님표 2000쌀 지정업소 현판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소비자가 2000쌀밥 등 농축 특산물에 대한 신뢰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쌀 생산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업소에는 각종 지원으로 농축 특산물의 소비와 판매의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농축 산업인께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두루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된 이 조례 제정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뭐 의원 발의한 것 중에 좀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모든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절실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가 아니면 5개 광범위법에 적용되지 않는 정당 현수막법처럼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을 인식하고도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에 있어서 또 보니까 가짓수가 가장 많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서면으로 한 것도 많고 그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실 겁니다. 조부모가 주 양육자로서 연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전자 돌보미 지원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보탬이 아닌 조부모의 순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과 부모의 심리적 부담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순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 조부모 돌봄 수당과 같은 정책을 이천시에 도입한다면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이천시에도 실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이천시 사망자 수는 총 1,559명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천시에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 유가족들이 인천, 성남과 같은 인근 지역 또는 원정 화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 화장시설 예약이 어려울 경우 이동시간이 길어져 후순위 배정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기간이 연장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즉 이천시 화장장의 부재로 주민들이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부담 등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의 화장장 건립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왔으나 화장장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화장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화장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여 시급한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그 의원님, 그 손자녀 돌봄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부가 똑같이 근무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갔다가 와서 그 남는 시간 한 4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조금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돌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죠? 네. 손자녀 돌보면서 가장 그 안타까운 현실은 아이를 그러니까 손자녀 돌봄이 그 돌봄이한테 맡길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부모님한테 뺏기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야. 경제적인 그렇죠. 연약함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용돈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상 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도 부모님께 그 경제적인 열악함에서 제대로 해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요. 그 시장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님 답변은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네. 남은 손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그 회장장이 지난번에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 토론회를 포럼을 했죠, 포럼. 포럼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제안도 나오고 했지만요. 요, 지금 화장장 건립에 관해서는 주요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회원님. 기존에 그 화장장 그 건립을 추진했었는데, 네. 인근 경계 지역에 대한 배려나, 네. 또 그 실제로 그 추진위의 구성의 대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또 내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교훈으로 삼아서 화장장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 방식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주변의 인센티브나 경계 지역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2023년도도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올해도 열심히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듯이 2024년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셔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년에 24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새 인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지 좀 포부도 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2024년에는 그동안 누적된 리스크로 국내외 정서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균형점을 찾아가는 등 지혜를 한데 모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에 빠졌던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올 3분기부터 반등하고 있고 최근 역대급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 산업 쪽 친환경 자동차를 앞세워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이천시 경제가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개선한다면 내년이 이천시 희망의 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소소한 행복과 혜택이 시민 여러분께 촉촉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틈새 대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여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언어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희망이 넘치는 이천시, 행복지수 높은 이천시를 위해 정의롭고 따뜻한 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2024년도에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